아닙니까? 상상 플러스 진행의 탁재훈입니다. 충성. 드디어 적절함이 그렇게 누리던 안방 마님 자리를 그렇죠. 찾아셨군요. 예, 오늘 또 화장도 곱게 마님처럼. 오늘은 정말 꼼꼼하고 깔끔한 진행. 여러분들 제 말을 좀 잘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특히 죄송한데, 당신. 벌써 컴퓨터에 땀 차는데. 야, 최정일 아나운서가 드디어 네. 그만두셨군요. 그만두셨죠. 왜냐면 워낙 요즘에 인기가 그 아나운서 인기 지금 1위 아닙니까? 1위예요. 1위고 그러니까 뭐 저기 뭐 집도 공개되고요. 그리고 야. 제가 인터뷰 깜짝 놀란 게 나 잠깐 표 좀 보고요. 자리가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잠깐만. 에이석. 네, 죄송합니다. 에이석 12분 맞아요? 그러시네요. 아, 여기 아니고 어쩐지 좀 편하게. 아, 종이 그냥. 죄송합니다. 야, 저 어떻게 끊을지. 야. 담당 PD의 허무한 웃음. 이걸 어떻게 편집해야 되나. 상상 컷을 이렇게 오픈을 꽁트로 한 번. 야. 아, 요즘 최선을 하면서 인터넷 화제입니다. 인기순위 1위에다가. 제 주위에서도 뭐 귀엽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네? 다 네 분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 사실입니까 그 집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에이. 예? 억울합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이 어떻게 나왔는데요? 133평. 그 평수의 5분의 1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방이요? 아니요 자기 저희 방이. 집 전체가. 아 그래요? 네. 자기 방이 134평이에요? 야 그럼 축구해야 되겠다. 원룸이야 원룸? 우와. 제 생활 아나운서가 남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없습니다. 왜요? 남친구는 없고 그냥 엄마 이렇게 차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마시는 한 3명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저기요. 가볍게 컨디션이 좀 떨어지거든. 좀 쉬세요. 누가 컨디션이 떨어져? 막 그런 거 나오지 말고. 누가 컨디션이 떨어집니까? 나는 둘 다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 혼자는 못 쉬어. 나 혼자는. 자 오늘 저희 나와주실 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한 분은 저와 대학 동기인데 예. 말을 못 믿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려워. 대학 동기인 동기인데 이때 가면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요.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쩔은 사장입니다. 많이 뜨거우실 텐데. 아니요. 그만큼 뜨거운 인기를 몰고 다니는 남자분입니다. 남자분. 자, 얼렁뚱땅 이론 1등입니다. 예지원 이민규 씨 반갑습니다. 야 우리 예지연 마님과 우리 이만기 대 이민기 야 그걸 또 개그를 하는 거야? 편하게 이민기도 네. 아 편하게 네 아 지금 좀 네 편합니다 예? 태권 사범인데요 네. 어제 멋있게 2단 옆차기를 하다가 조금 삐끗했어요 아 좋아 아, 그럼 여기 무릎에 진행하는 친구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난 네 친구도 아니라니까 어, 자꾸 왜 친구래요 예, 예지원 마님부터 우리 신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만 더 길게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예. 네 안녕하세요 예지원입니다 아 김입니다 김 반갑습니다 예. 자 우리 우리 민기 씨 이민기 씨 이도령 네. 안녕하세요 이민규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죠. 아, 야, 분위기 좋은데요. 카메라랑 정말 다정하게 대화를 잠깐 나눴습니다. 아, 예. 카메라를 정말 친구처럼. 아 우선 축하드릴 일이 예. 우리 예지원 낭작께서 상을 큰 상을 받았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부산국제영화제. 네. 어떤 오. 상? 영품상. 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가장 받기 힘든 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 예. 냉정하신 분들이라. 지금 상을 얻으신 것 같은데. 이제 무릎 오래 못. 괜찮아요. 못 버티시겠죠? 편하게 따보니까. 예, 저렴 예, 힘듭니다. 이름만을 피해.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알았는데. 많이 우시던데. 네. 상 받은 분들. 상이 받아서도 좋고, 그리고 올드미스 다이어리로 받았는데, 한 4년 함께 했거든요. 4년 동안 식구들 생각나고. 어이, 뭐, 감격스러웠겠죠.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정말 매끄럽지 않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지금 연결이 별로 안 좋았어요. 제가 그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영화를 받았습니다. 예? 영화를 받았는데 4천 받았어요. 쉬세요. 영평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기둥에 기대서 눈 좀 붙이시고요. 영평상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그 스타분들에게 주는 그런 상이죠. 그래서 스타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기대가 요즘 뭐 그 여자분들한테 네. 인기가 정말 폭주입니다, 폭주. 아, 정말 난리예요. 인기가 폭죽이요?
이제 실감하시죠, 본인도. 본인이 이제 아, 스타라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스타 댓글 한번. 네, 아, 정말 이 자연스럽다. 아, 몇 년생이죠, 그분이? 아, 저 빠른 85년. 빠른 85. 어, 그럼 별자리가 뭐죠? 별자 사자. 별은 잘 모르겠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스타 댓글 한번. 85년생? 우와. 아, 누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누나와 스타의 만남. 그래서 스타 댓글. 네, 특별 손님들께 궁금한 질문을 드리는 스타 댓글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댓글을 올려주셨거든요. 두 분의 솔직하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다감. 예, 별명 예전 인기 드라마입니다. 환상의 커플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요거 패러디입니다. 환갑의 커플. 환갑의 커플. 네, 역할이 뭐야? 두 분 드라마 이번에 얼렁뚱땅 흥신소와 함께하고 계시죠? 네. 이건 배역도 심상치 않다면서요? 자칭 미녀 타로 마스터예요. 어? 타로 마스터? 타로 마스터? 네, 타로 마스터. 오. 타로 전 보는 사람이에요? 네. 아. 아, 그러면 평소에 좀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 관심이 전혀 없다가 이번에 맡게 됐는데 두 번 그러니까요. 왔어요. 어떻게 나오는 뭐라고 나오던가요? 지금 연기 생활하는 거 잘하고 있고 오. 그다음에 10월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결혼, 결혼. 결혼은 늦게 해라. 아, 늦게 해라. 네. 지금도 네? 좀 우리가 좀 늦은 상태인데. 늦었나요? 왜 우리가 늦었죠? 네? 왜 늦었죠? 91학번이 좀 늦었죠. 아, 두 분이서 저 동창. 아, 동창이세요? 동문이시랑 동문이시죠? 학교 다닐 때 이유재 씨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어요. 아, 어땠나요, 이유재 씨? 어, 멋있었어요. 어, 인기가 많았습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키도 그렇게... 크고 잘생기시고. 아, 그럼 키가 많이 줄었나? 네. 실제로 본인의 성격이 뭐 사차원이나 이런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차원이 정확히 어떤 말이죠?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아. 되게 뭐지? 순수한 것 같아요, 누나는.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요? 아, 이분 범상치 않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해요, 자꾸. 아, 지금 사투리를 좀 쓰시는 겁니까? 네. 아, 그 부산 분이... 김해요. 아, 김해. 어떤 면을 보고 순수하다고? 그러니까 소녀 같다고 해야 되나? 소녀. 뭐 되게 소녀. 한참 누나잖아요. 한참 누나잖아요. 그 지금 외국 사람 같습니다. 네? 네. 한참 누나잖아. 네. 일본 분인 줄 알았는데. 한참 누나인데. 한참 누나인데 이제 누나면 되게 제 또래처럼 느껴질 때도 가끔 있고. 아, 세대가 굉장히 좋은 건데요. 세대 차이가 안 나는군요, 거의. 소녀 같으니까.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저를 네? 아니 저를 아, 그러게 하다 오신 거예요? 자꾸 날 엿보는데? 이제는 군대가 남자한테 매력이 좋은 거 아니 얘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왠지 이게 뭔가 왼쪽이 약간 이상해서 이렇게 끄집어난 눈이 저 쳐다보고 있어요 둘이 같기도 하고 이도령 좀 기억력이 좀 궁금하죠 안 좋은 상황이 많았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누가 인사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죠. 그래서 그냥 일단 기억 안 나니까 일단 인사해야 돼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형 왜 그러세요 이러고 그런 적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아 그쪽이 동생인데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도 왜냐면은 워낙 사회생활을 일찍 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지방이나 어디 이렇게 친해 다니다 보면은 야 정환아 그러면은 아 형님 안녕하셨어요. 나 네 친구잖아. 그럼 그런 적도 많아.